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나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올릴 게 없어서 못 올렸어요. 뭘 올려야 되는 걸까? 소재가 없어요. 영상에 소재가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베리베리를 사랑하는 마음. 괜찮았어요. 제가 이 저희 동네에서 베리베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플레이 젤리에서 샀거든요. 잠시 방금 누굴 본 것 같아요. 누구야? 누구의 자식아? 왜 이렇게 보이게 세팅해 놓는 거지? 진짜 센스가 없다. 벨리티스 센스가 없어, 센스가. 어머, 잠깐만. 와, 강민이야! 민아, 너 집을 잘 찾았구나. 뿅. 너무 귀엽죠? 이번 시즌 빅티는 Dear Our Youth인가? 근데 이게 제가 컨셉을 처음에 떴을 때는 알았거든요? 근데 무슨 2023년 시그가 2023년 1월에 오죠? 그래서 안에 무슨 사진이 있는지 다 빼놨어요. 어떡해, 너무 예뻐. 완전 청춘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진짜 청량. 퍼스널 컬러가 청량이야. 어머나, 왜 이렇게 많아? 두 장씩 있나봐요. 뭐야? 이 남자 왜 이러고 있어? 이 남자 왜 이러는 거야? 학생, 옷 여며. 이걸로. 어머, 잠깐만. 이거 뭐야? 어머, 어머 잠깐만. 저 지금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투 민찬 프롬 호양. 애들이 서로서로한테 하고 싶은 말 했나봐요. 투 연호 프롬 개연. 함께 오랫동안 노래하는 가수 되자. 역시 베리베리의 플라이 투 더 스카이야. 영원해라 얘들아. 진짜 저는 용승이가 말 너무 잘한다 생각해요. 열정을 공유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 한 해 고생 많았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유, 이런 남자 어딨냐. 언제쯤이면 내가 베리베리가 싫어질 수 있을까. 뭐야, 마스킹 테이프인가 봐요. 이거 구성품을 다 까먹어봤어. 우와. 오마이갓, 너무 예쁜데요 그래도. 마스킹 테이프 만들자고 어떻게 했어? 이건 좀 칭찬할 만하다. 안 그래도 나 마스킹 테이프 필요했는데 잘 됐다. 이거 아무데나 붙이기 좀 아까우니까. 알뜰 살뜰. 좋았어, 좋았어. 적절한 곳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난 호영이가 이렇게 두상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물론 이거 띄운 머리겠죠. 물론 미용실에서 띄운 머리겠죠. 하지만 그냥 예쁘잖아요. 이렇게. 아, 개현이 코 한 번만 눌러보고 싶네. 이 남자 코 언제. 띵동 띵동. 연호입니다. 들어와. 이런 거 좀 잘 만들었네. 어머나, 이거 진짜 미친 말이에요. 아니,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이거 뭘. 무기력한 사람 싫어하냐고? 아니,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난 용승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지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용승이 같은 애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태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연인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이거 스티커인가봐요. 난 근데 다이어리 안 쓰는데 뭐 어딘가 붙일게. 휴대폰 뒤에 붙일까? 베라 다이어리입니다. 오오. 오.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추가될 때마다 단가가 올라가요.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뭔가 감동적인 멘트가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청춘하면 생각나는 기억이나 장면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단독 콘서트. 그래, 베리베리가 청춘이지. 가끔 이런 것까지 함께 하려고 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뭐든지 함께이고 싶은 우리 그 모든 순간들. 미칠 것 같아. 나 베리베리가 너무 좋다. 이 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시작할 때 한 사람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 팀이 너무 좋습니다. 인생에서 아름다운 한 순간 함께 해서 고마워요. 가장 빛나는 나의 지금을 선물할게요. 벅차워요. 청춘하면 생각나는 기억이나 장면은 무엇인가요? 정동진 같이 갔나? 얘들아! 날 벅차버리게 하지 마. 나 베리베리의 우정이 너무 좋아. 진짜 베리베리 우정 어떡할 거야? 매일 좋은데 그래도? 좋은 소식 먼저, 나쁜 소식 먼저. 전 맛없는 거부터 먹어요. 아, 웃겨.
베리베리 노래 중 청춘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파인, 힘들고 지치지만 위로가 되는 곡이라서 저도 민찬이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요. 배우들이 민찬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감동적인 말 했는데 내 머리가 민머리가 될 때까지 아니 그 후로도 배려의 삶 하루하루 찬란하게 만들어줄게. 아니 방금 전에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민머리 얘기라고 어떡해. 아 민찬아 개현이는 진짜 상처와 보물이에요. 더 파줬으면 좋겠다. 아니야 여며 아니야 여미지마 아니야 여며. 청춘하면 생각나는 기억이나 장면은 무엇인가요? 연습생 때 다 같이 늦게까지 연습하고 함께 웃고 떠들며 집에 갈 때 진짜 청춘이다. 제가 진짜 과거로 가면 젤리피쉬 앞에 지나가면서 애들이 퇴근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아이돌 연호가 아닌 사람 주연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연호는 주연호다. 뭔가 본인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건가? 너무 귀여운데? 귀여울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귀엽지? 내 청춘 함께해줘. 그리고 같이 기억해줘. 오케이! 싹 기억! 이 청초한 남자 누구야? 이 자식! 어느 그룹 막내야? 베리베리의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 남자 역시 이런 청초한 거 청량한 거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처디리도 했잖아요. 청량으로 이 말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잘 이겨내고 다시 앞으로 달려나가자. 할 수 있다 민찬아 화이팅이야. 화이팅! 민찬이 화이팅이야. 잘 이겨내고 다시 앞으로 달려나가자 민찬아. 배러들이 당당히 할 만한 가수가 되어 있지. 당연하지. 난 한순간도 네가 부끄러운 적도 없어 상민아. 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이 청춘이 너무 좋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 이게 베리베리거든. 팀 이름을 베리베리로 지었잖아요. 이게 완전 베리베리야. 그냥 관상에 그냥 베리베리라고 적혀있어. 이 청량은 어쩔 거냐고. 나 미치겠어. 이 남자들 무슨 일이야. 올해는 되게 괜찮은데요? 다음은 비하인드북. 진짜 이 청량은 어쩔 거야? 이 사람들은 청량이 아니면 안 돼. 다음 앨범도 청량으로 돌아와라. 너무 청초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여러분 호랑이는요 흑발입니다. 호랑이는 자꾸 흑발이나 금발이나 싸우는데 호랑이는 흑발이에요. 이 미소년 뭐야? 학생 당장 유치원으로 입학해. 야 너 미쳐서 아냐? 야 너 20살 아니지? 너 7살이지? 7살이 지금 수능도 보고 세상 좋아졌다. 잠깐만 어? 자몽이 인간을 들고 있나? 베리베리한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다음 앨범도 이런 컨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요. 달리 어머!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먼저 볼게요. 어머 잠깐만 아, 나 눈물이 날 것 같아.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사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머나 얘들아 진짜 너무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너무 귀엽죠? 참나 참나 이런 컨셉 할 수 있었으면서 그 돈을 왜 안 해준 거야 진짜. 이거는 제 방문에 붙여놨던가 어디 붙여놔야겠어. 이거 썩힐 수 없다. 무조건 붙여야 돼. 아꼈다가 비디오 엔지 된다. 너무 예쁘다. 오마이갓 너무 예뻐 배러들. 이거 책상에 얹어놓으면 일할 맛이 나겠는데 배러들. 너무 예뻐. 사진픽 누가 했어? 진짜 예쁘다. 이야 너 지금 초코지 흘렀다.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아니 민찬이는 봐봐요 되게 2000년대 미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미남이지만 뭔가 2000년대 인터넷 소설에 등장할 것만 같은. 이 동그라미 뭐야? 헤이 지금 동그라미가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는데요? 뭐야? 저는 사실 연호의 밝은 머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엽죠. 물론 귀엽고 잘생겼지만 저는 연호의 흑발을 좋아합니다. 그래 네가 싫다는 게 아니야 연아 알지? 뭐라고? 알았다고? 오케이 이제 둘이 합의 봤어요. 괜찮대요 연아가. 뭐야 완전 꼬명승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아니 젤리피쉬에서 진짜 이거는 확인해야 돼. 7살짜리를 대체 왜 일을 시키는지. 7살 아니네.
다섯 살이네. 또 귀여워. 아, 자, 이 약간 습관이야. 스마트폰 쓴 사람 습관이 자꾸 학대하고 싶어요. 이거 학대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귀엽잖아. 어해 남지? 진짜 왜 요즘 명수는 왜 이렇게 꼬맹순 같냐? 진짜 어쩜 좋아? 이 형제 어쩜 좋냐고. 뭐야? 이 왕자님들 뭐야? 너무 귀여워. 2023년에는 12월까지 있네요? 웃긴다. 그러면 내년 시그는 그러면 12월에 보내줄 건가 봐요. 이게 작년 시그거든요? 작년 시그에는 2023년 1월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배송을 해줬나? 웃겨 정말. 베리베리 2023년 시즌 그리팅 언박싱을 이렇게 끝내볼게요. 여러분, 우리 평대하는 거 아시죠?